시작했어요? 네. 황토기 많아요. 마치 그 고갱의 작품에서 타이티의 그 빨간 흙을 연상시키는 그런 원시적인 색깔이죠. 진짜 빨간. 저기는 철분이 많이 들어가지고 록으로 해요. 철분이 많이 들어서 붉은색을 띠는데 저게 고구마 심기에 아주 좋아서 해남 고구마가 유명한 이유가 황토. 저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붉은색 황토 흙에서 생산되는 고구마가 여러 가지 품질 면에서 좋죠. 우리 완도도 우리 저기 땅도 황토가 된 땅들이 있어요. 저기 저 염소장 뒤쪽에는 황토기 빨개요. 아주 곱고 참 이뻐요. 지금 우리는 저기 윤선도 그 저 공가를 지금 가는 중이에요. 해남에 있는 윤선도 그 고택과 또 박물관과 거기를 지금 가는 중이에요. 앞으로 뭐 한 10분 정도 남았나 봐요.